네, 이데일리 TV부터 가보죠. LG이노텍, 에코프로비엠, 청담러닝, 액션스퀘어, 오하이마이엔티, 자인바이오, 헬릭스미스까지 선정을 했고요. 한국경제TV는 대우조선해양, BH, 한국금융지주, 에코프로비엠, 휴젤, 디오, LG이노텍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자, 매일경제TV로 가죠. 한샘, 현대건설, 네이버, 라파스, 뉴질레파마, LG화학, 그리고 나노신소재까지 올라왔고요. MTN은 고려아연, 그리고 IB기명, 인터파크, 에코프로비엠, LG이노텍, 디오, DGI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네, 이제부터는 또 종목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특징주들 중에서도 좀 우리가 유의깊게 좀 유심히 봐야 할 종목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세 종목을 좀 골라 보았는데요. 예. 첫 번째 종목은 바로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이요? 네. 거론이 정말 많이 되고 있어요, 요즘요. 네. 뭐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과거 좀 저평가 상태도 아니었고 어느 정도 실적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항시 우상향 기조를 만들고 있는 그런 주식이었는데 다른 실적 개선 주식들은 올해 들어서 아주 강력한 상승력이 나왔는데 LG이노텍은 올해 들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상승력이 못 나왔죠. 예. 예, 자산가치적 측면으로 좀 보더라도 이 회사의 순자산가치는 2조 6천억, 대략 2조 7천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5조 6천억 정도로 한 2배 정도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상당히 지금 2분기 매출이 2조 2천억 대략 한 44% 정도 증가할 전망이고요. 영업이익도 1,326억으로 209% 정도 증가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컨센서스는 1,008억이었는데 크게 지금 상회할 전망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또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오는데 이거 말고도 이슈가 몇 가지 더 붙었죠. 예. 아이폰의 카메라 모듈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9월에 출시한 아이폰 13 초기 생산량이 20% 정도 더 이제 증가해서 생산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이슈랑 같이 또 엮여서 움직이는 것 같고 이 자동차 전장 부품 쪽도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이 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제너럴 모터스로부터 4년 연속 지금 품질 우수 기업으로 또 선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장 부품 쪽도 앞으로 좀 전망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내비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한 2배 정도 더 성장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력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지금 상황에서 7% 넘게 상승력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상승 탄력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신규적으로 좀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언급을 드린 거고요. 물론 이제 제가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는 종목들은 별로 안 좋아하긴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실적 개선주도 이미 이제 효성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상승력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비교했을 그렇죠. 때는 아직은 덜 올랐다.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LG이노텍이 굉장히 못 간 거죠. 그래서 LG이노텍은 좀 신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이노텍에 대한 전망 모멘텀들 좀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조선주입니다. 바로 대우조선해양인데요. 네, 오늘장에서도 조선주도 흐름 괜찮죠. 네, 지금 뭐 한국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99% 정도 목표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대우조선해양도 대략 한 80% 정도 지금 수주 목표를 달성을 하였기 때문에 이 기조로 간다면은 연말에는 100%를 다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번에 또 주요 공시가 하나 나왔죠. 지난 6월에 브라질 최대 에너지 기업 페트로브라스로부터 1조 1000억 규모의 이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를 수주를 했는데 이번에 카타르에서 7,253억 원 규모의 고정식 원유 생산시설 설비를 또 수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으로 조금 더 이슈가 이제 발생, 원래는 이쪽 플랜트 쪽이 수주 물량이 별로 없어서 상당히 조금 부정적인 전망도 없지 않아 살짝 나왔었는데 예. 지금 신규로 수주하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 해소되는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만 이 한국 조선 업체들이 전 세계 발주량의 한 44%를 지금 휩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 상반기 이후 13년 만에 최고 실적을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크게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데 주가는 4월 이후로 좀 맥을 못 추고 있죠. 그래서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일단 언급이 됐으니까 제가 이제 언급을 드리지만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32,000원 요 라인, 33,000원 라인에서는 조금 약하게 접근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강하게 접근하실 자리는 3,500원에서 27,000원 정도 사이에서 조금 강하게 접근을 하신다면 이 중장기적 관점으로 주가 또한 턴 어라운드 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오늘 뭐 장 초반보다는 상승력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1%대 강세고 33,600원인데요.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셨을 때 좀 긍정적이다. 또 2분기는 적자 전망이지만 또 내년에는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런 또 전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2분기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지만 내년이 아니라 3, 4분기부터 그렇죠. 3, 4분기에는 괜찮겠다.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3분기나 4분기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가도 시장만 크게 꺾이지 않는다면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또 이야기 나눠봤네요. 자, 마지막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정치 테마 쪽을 한번 살짝 건드려 볼까 합니다. 예. 바로 DGI라는 종목인데요. 이미 이제 다른 정치 테마 주들은 자산가치 대비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급등으로 올라오고 있는 정치 테마 주들은 보통 자산가치 대비 좀 상대적으로 좀 부각을 덜 받은 그런 이제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강하게 튀어 올라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도 이 DGI, 잉크젯 프린팅 솔루션 전문 업체를 한번 공략을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정치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업황이나 뭐 그런 것을 크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GI도 자산가치가 한 460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요. 현재 시가총액은 599억입니다. 그래서 본연의 자산가치 대비 크게 지금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테마 이슈가 엮이면서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일정 부분 조정을 받으면 그때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짧은 수익을 또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가격대가 5,670원에서 5,150원 사이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하신다면 최소한 6,300원 이상 또 한 번에 단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GI, 뭐 컴퓨터 관련주도 묶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은 테마성으로 좀 기술적 분석으로만 단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강력하게 최근 들어서 거의 2배 가까이 시세를 네. 뽑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치 테마 이슈가 강력하게 당연히 붙은 것이고 또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일정 부분 조정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분할로 들어가는 것이 다시금 또 이슈화가 되면서 또 급등력이 단기적으로 또 한번 예.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전고점을 넘기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그러한 기술적인 매매를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2차 전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지금 몇 거래를 연속으로 상승 탄력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중인데 뭐 소재단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좋죠. 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주도주 역할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화되고 앞으로는 또 이제 다 전기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터리 관련 주들이 상승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뭐 에코프로브나 아니면 뭐 첨보나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자산 가치 대비 너무 많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시점에서 엄청나게 더 갈 것이다, 엄청나게 더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접근을 했다가 괜히 또 시장이 꺾이면서 물려 들어가면 또 타격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차 전지 지금 막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들은 현 시점에서 우리가 신규 매수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네, 이제 2차 전지 밸류체인 이제 관련주 종목들 중에서도 아직 그만큼 또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가장 저평가죠. 아, 대형주 쪽을 보시는군요. 네. 이게 이제 다른 배터리 관련주들은 다 네. 올라가는데
SK이노베이션만 지금 가장 부각을 덜 받고 있어요. 근데 의외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3사 셀업체들을 볼 때는 오히려 삼성 SDI를 봐야 한다라는 긍정적 그러니까 의견들이 많았었는데요. 다들 올라가는 것들만 좋아하고 예, 다들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막 나오고 있는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접근하려면 주가는 비싸졌잖아요. 그래서 쌀 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하지 않을 때.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근데 3사 중에서 SK이노베이션 그렇죠. LG화학보다도요. 그렇죠. SK이노베이션은 이제 증설을 하고 이제 배터리 쪽에서 흑자를 내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고 여기서 만약에 얘네가 본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흑자를 내기 시작한다면 지금부터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왕 노릴 거라면 아직 부각을 덜 받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을 분할로 노리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시장이 혹여 안 좋아지더라도 긍정적인 결과를 중장기적으로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적으로 흘러갈 그렇죠. 수 있다. 투자에 네. 있어서. 알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전망까지도 살짝 또 들어봤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